단호박 식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름에 만들어서 시원하게 드시면 정말 좋아요. 제일 먼저 이게 엽기름인데요. 엽기름을 먼저 빠를 거예요. 엽기름에다가 물을 이렇게 부어서 잠시 불리세요. 이게 약간 매직지근한 물로 해도 좋아요. 그러면 더 잘 이렇게 뽀얀 물이 나오니까 약간 매직지근한 물로 불려갖고 빨아주면 돼요. 이렇게 한 10분만 담궈놔도 물이 뽀얗게 나오거든요. 10분 정도 지났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뽀얀 물이 막 나오죠? 이렇게. 여기서 하얀 가루가 단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이렇게 비벼갖고 완전히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꼭 짜요. 대충. 면주머니를 이용해도 좋은데 저는 면주머니보다 편하더라고요. 소돌하는 게? 면주머니는 안에 자기끼리 뭉쳐있기 때문에 잘 안 빠져나오는 것 같아요. 고운 체망에다가 걸러주세요. 완전히. 찌꺼기가 안 들어가게. 아우, 엽기름이 정말 좋네요. 이렇게. 이렇게 두고요. 또 한번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빨아줍니다. 물을 부어주세요. 아까보다 국물이 좀 덜 뽀예요. 한번 원액을 짜내고 나니까. 그래도 꼭꼭 주물어서 이렇게 건져요. 빨아주실 거예요? 두 번만 빨면 돼요. 두 번만. 두 번만 빨아도 물이 아까보다 두 번째 벌써 덜 뽀얗잖아. 이때 그 보리에 약간 겨 같은 거가 살짝 들어가도 끓이면 그렇게 다 달라붙어. 잘. 따라서 다시 합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빤 물과 두 번째 빠른 물을 합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이거는 그냥 식은 밥이에요. 근데 밥을 하셔도 돼요. 따뜻한 밥. 저는 식은 밥이 있어서 식은 밥으로 하는데요. 빨아놓은 엽기름 물이 살 가라앉으면 밑에는 앙금이 생겨요. 그래서 윗물만 이 밥에다가 조용히 부어주세요. 이때 될 수 있으면 여기는 앙금이 안 들어가게 하셔야 돼요. 여기 앙금 보이죠? 이거 훌 걷어서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식혜를 해놨을 때 식혜가 꺼멓게 돼요. 이렇게 두고 이 남은 물은 나중에 끓일 때 다시 부을 거예요. 식은 밥을 덩어리를 완전히 풀어주세요. 그래갖고 밥솥에 넣어서 삭혀주시면 돼요. 밥이 잘 삭으라고 설탕을 조금 부어줄게요. 이게 들어가면 좀 더 잘 삭아요. 이렇게 밥솥에다가 넣고요. 뜨거운 밥으로 만약에 삭힌다면 그냥 보온으로 놓으면 돼요. 근데 지금은 식은 밥이잖아요. 그래서 보온에서 보온 제가열을 한번 할게요. 이렇게 해서 보온 제가열이 끝나고 나면 보온으로 5시간이나 6시간 동안 이제 따뜻하게 해갖고 삭혀주는 거예요. 5시간 후에 제가 볼게요. 삭히는 동안에 이제 단호박을 또 쪄야 돼요. 이렇게 해갖고 실을 완전히 실을 파내야 되겠죠? 호박 향이 좋네. 이제 씨를 빼냈으면 껍질을 까야 되겠죠? 엄마 보온 제가열 끝났대요. 아, 그럼 그대로 이제 5시간 후까지 기다리면 돼. 그래서 썰어요. 이거를 밥솥에 한번 찍어나 삶아갖고 이제 곱게 으깨줘야 되니까 좀 잘게 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저는 압력밥솥을 이용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물을 부어요. 물은 조금 더 부어도 되고 덜 부어갖고 타지만 않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단호박을 익혀줄 거예요. 이제 이르면 익었단 말이에요. 불을 끄고
저절로 압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 쪄졌으니까 이렇게 부어서 믹서기에 갈든 아니면 그냥 꾹꾹 으깨도 잘 으깨져요. 호박죽 쓸 때는 조금 덜 으깨도 끓이면서 뭉그러지는데 요거는 아주 곱게 으깨줘야 돼요. 이제 끝이에요 요거는? 응, 요건 끝. 6시간이 지났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밥알이 동동동동동 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밥알을 하나 잡아갖고 손으로 딱 이렇게 문질러 봐요. 이때 차기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아주 잘 삭은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식혜는 이제 끓이기만 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부어요. 남았던 엿기름물을 살 따라서 넣으세요. 찌꺼기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서 끝.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아, 방금 이거 들어가면 그 국물이 꺼뭇튀해져요. 맛은 있는데. 단호박 식혜는 또 세계의 생명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 식혜 물 자체가 꺼뭇튀하면 안 이쁘잖아. 이제 이거 끓여볼게요. 팍팍 끓고 있죠? 이럴 때 뚜껑 열어주세요. 이렇게 달달한 냄새가 나고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가에 찌꺼기도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다지 건져낼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갈아놓은 단호박을 넣는 거예요. 아, 색깔도 이쁘고 맛있겠어요. 국물 한번 먹어보고 단 게 더 좋다 싶으면 설탕을 그때 맞추는 거예요. 얼마나 더 끓여줘야 돼요? 이제 한 소끔만 끓이면 돼요. 뚜껑 열고 끓이나요? 네, 뚜껑 열고 끓여주세요. 자, 단호박을 넣고 한번 팔팔 끓여주세요. 저도 다 됐는데요. 불 끄고 완전히 식혀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드시면 돼요. 내일 아침에 식힌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쩐 이게 냉동실에 넣어놨던 건데요. 위에만 이렇게 사르름이 살 됐어. 아주 맛있게 됐죠? 그래갖고 더운 여름에 한 잔씩 잡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아, 맛있게. 날 더울 때 단호박 식혜에서 시원하게 해서 잡숫고 더위 확 물리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식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맵쌀인데요. 맵쌀을 깨끗하게 씻어와서 밥을 해야 돼요. 씻어보겠습니다. 씻어서 물기를 쭉 뺀 다음에 이제 밥을 해야 돼요. 전기 압력밥솥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때 주의할 점은 밥이 질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식혜를 해놨을 때 식혜 밥알이 오돌오돌하지 않고 확 퍼져버려요. 그래서 약간 고두밥을 하는 게 좋아요. 자, 우리가 평소에 밥 해먹는 것보다 조금 물을 적게 부세요. 이렇게 해서 백미 캐속으로 밥을 해주세요. 이렇게 시판되는 엿기름가루가 있어요. 이걸 갖고 이런 면주머니를 이용하면 아주 편해요.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 큰 주머니에 넣고 물을 이렇게 부어놔요. 약간 미직지근한 물을. 그래서 슬슬 뿌연 물이 나오게끔 우리 풀주머니 주물듯이 이렇게 주물어요. 천천히 이렇게 한 10분 정도 담궈 놓으세요. 물 주물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아주 뽀얀 물이 잘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거는 버리지 말고 나중에 식혜 물이 모자르면 조금 더 조물조물해서 부어야 돼요. 그러니까 꼭 짜서 이렇게 그릇에다가 보관해 놓으세요. 그럼 이제 밥이 다 되면 요거를 싹 부어갖고 삭히면 돼요. 하나
많이 좀 드세요. 이렇게 가라앉게. 밥을 살게요. 밥이 이렇게 질지 않고 보실보실 잘 됐어요. 그러면 이때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우려놓은 물을 넣는 거예요. 엿기름 물을 살 넣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이렇게 하얀 찌꺼기 있죠. 요 앙금이 들어가면 식혜가 약간 거무스름하게 돼요. 남은 물은 나중에 끓일 때 더 안쳐갖고 같이 부으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밥알이 싹 떨어지게끔 이렇게 해주고 요게 6시간 정도 있으면 이렇게 삭는데 그걸 조금 빨리 하기 위해서는 설탕을 조금 넣어주면 좋아요. 그럼 빨리 삭아요. 6시간을 넘기면 쉴 수도 있으니까 설탕을 넣었을 경우에는 한 5시간 있다가 한번 확인해보고 밥알이 동동 뜨면 그만해도 되고 안 그러면 6시간을 맞춰서 확인해보시면 돼요. 뚜껑을 덮어서 딱 놓고 보온으로 5시간만 두고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뚜껑을 열어볼게요. 으쌰. 이렇게 보면 밥알이 동동동동 뜨잖아요. 요럴 때 다 된 거예요. 그리고 밥알을 하나 딱 건져갖고 손으로 이렇게 문대봐요. 그럼 이게 찰기가 없이 으깨진다 그럴까? 그래요. 그럼 다 삭은 거예요. 다 삭았으니까 이제 끓이기만 하면 식혜가 되는 겁니다. 밥알이 동동 뜨죠. 이렇게. 물통에다가 딱 붓고요. 요때 요 국물이 좀 적은 듯 싶으면 어저께 짜서 가라앉혀 놓은 요물을 조금 더 넣는 거예요. 찌꺼미가 안 들어가게끔 이 하얀 찌꺼미가 들어가면 시커매진다 그랬죠? 이렇게.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생강청을 좀 넣을 거예요. 이 생강청을 넣게 되면은 감주가 더운 여름에 잘 쉬어요. 네, 쉬는 것도 방지하고 또 생강향이 약간 나와서 또 뒷맛이 더 맛있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넣을 거예요.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자. 요렇게 해서 일단 끓여줄 거예요. 물은 강불로 하시고요. 처음에는 뚜껑을 덮다가 나중에 끓으면 뚜껑을 좀 열으셔야 돼요. 잘못하면 우르릉 넘쳐요. 빨리 끓으라고 뚜껑을 덮는 거예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막 끓고 있어요. 생강향이 싹 나죠? 이렇게 생강이 잘 우러나게끔 잘 만져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탕을 넣어야 돼요. 근데 설탕은 만약에 우리는 단 걸 별로 안 좋아한다면 줄이면 돼요. 부르륵 한번 끓이는 게 아니라 좀 다리듯이 조금 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불을 중약불로 해서 조금 다려줄게요. 한 15분 정도. 자, 이제 다 됐는데요. 불을 끄고 생강주머니 요 건져내세요. 두셔도 되는데 번거로우니까 건져내요. 요 식혀서 이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드시면 돼요. 아주 쉽죠? 간단하고. 식혜에 밥알이 동동 뜨는 거는요, 끓이는 식혜에 있는 요 밥알을 싹 씻어요. 흐르는 물에 열기를 깨끗하게 열기를 싹 빼주세요. 그래갖고 이렇게 건져 놓은 다음에 식혜를 뜬 다음에 위에다 이렇게 올리면요, 얘가 이렇게 동동동동 떠요. 이게 원래 이렇게 씻지 않으면 다 가라앉거든요. 씻어서 이렇게 고명같이 얹어도 돼요. 대추, 잣 이런 거 이렇게 같이 고명으로 띄워서 드시면 돼요. 아우, 정말 맛있겠다. 응. 동동 뜨는 거 어렵지 않죠? 끓인 밥알을 싹 씻어갖고 열기를 쏙 빼서 건져 놓으면 돼요. 응. 잊지 마르세요. 맛있는 식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오늘은 송편을 만들어 볼 건데요. 추석하면 송편이죠? 이거는 쌀을 불려서 빻은 거예요. 맵쌀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반죽을 할 때 소금을 조금 넣어주세요. 쌀을 빻을 때 소금을 넣어서 빻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에는 여기다가 소금을 넣어서
간을 맞춰주셔야 돼요. 맹물에다가 물을 너무 과감하게 넣지 말고 조금씩 첨가하면서 넣어보세요. 3스푼 넣고요. 이렇게 살살살살 버무려보세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쌀가루 조금 갖다가 한번 도전해보세요. 아마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한 접시가 나오잖아요. 물을 넣고 살살살살 돌리다 보면은 가루의 수분이 다 먹었거든요. 처음에는 덩어리가 크게 입자로 있다가 자금만 문지르면 이게 곱게 돼요. 덩어리가 이렇게 곱게 요쯤 됐을 때 손을 한번 꼭 잡아봐요. 어떻게 뭉쳐지나. 자, 손을 넣었다 폈는데 손바닥에 뭐예요? 가루가 안 묻죠. 반죽의 농도가 맞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뭉쳐지지 않고 풀어지면 이거는 물이 좀 적은 거죠. 그럴 때 물을 조금 더 넣어주시면 돼요. 뭉칠 거예요. 이때 반죽이 약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손바닥에다 물을 조금 이렇게 앉혀갖고 얘를 꼭꼭 또 뭉쳐주세요. 반죽을 힘껏 주물어주는 거예요. 요게 매 주물어져야 송편이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요. 손바닥에도 안 묻고 몰캉몰캉하고 빚어놓으면 모양이 이쁘게 나오게 돼 있겠죠? 이랬을 때 갈라짐이 없죠. 잘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비닐팩에다 넣어서 잠깐 이렇게 놔두세요. 자, 이번에는 색깔을 조금 내기 위해서 치자물로 반죽을 할 거예요. 이렇게 치자를 하나 깨서 물에 담가놨어요. 그럼 색이 곱게 우러나오죠? 걸망에다가 찌꺼기를 싹 건져주세요. 소금물 조금 넣어서 간을 맞춰주세요. 치잔물을 일단 너무 많이 넣지 말고 3스푼 정도 넣고 살살 돌려요. 색깔이 누름무름하게 이쁘죠? 동일한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만약에 조금 물이 모자른다면 손바닥에 물을 한 스푼 넣어서 이렇게 만져가면서 농도를 맞춰주시면 돼요. 반죽을 했을 때 반죽이 이렇게 만질 때 터지지 않고 고와야 돼요. 송편에 속 재료를 할 건데요. 6시간 동안 물에 제가 콩을 불렸어요. 원래 추석에는 푸콩으로 하거든요. 근데 지금 푸콩이 없어서 이걸로 해요. 자, 물기를 톡톡 털어주세요. 콩에다가 설탕하고 소금으로 살짝 간을 할 거예요. 2스푼에다가 소금은 약간만. 그래서 잘 버무려 주세요. 이럴 때 체망에다가 하셔야 해요. 이걸 만약에 그릇에다가 해놓으면 콩이 설탕과 소금을 먹으면 물이 나오겠죠. 그래서 콩이 기름에서 송편 속에다 넣으면 찔척찔척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물이 빠지는 이런 체망을 이용해 주셔야 돼요. 요래야지 쪄놓으면 콩이 쫀득쫀득하게 맛있어요. 요때 간은 달고 약간 간이 있다 할 정도만 하면 돼요. 송편 속에 들어갈 깨인데요. 이거는 깨를 볶아서 살짝 분쇄기에 갈았어요. 너무 곱게 갈지 말고. 그런 다음에 설탕을 한 스푼 넣어요. 그 다음에 소금 약간 잘 저어요. 살살살살. 그런데 깨송편을 할 때 그냥 이대로 속에다가 넣으면 이게 막 퍼지거든요. 느끼가 나빠요. 그래서 이때 물을 조금 넣을 거예요. 근데 물은 정말 조심스럽게 조금 넣어야 돼요. 이렇게 한 스푼 넣고 바로 농도를 맞추지 말고 그냥 조금 두세요. 습이 다 깨에서 먹을 때까지 약간 촉촉하기만 하고 보송해야 돼요. 이때 간은 먹어보면 약간 있고 단맛이 딱 비쳐야 되겠죠. 낱낱이 떨어지기는 하는데 어딘가 모르게 수분이 있죠. 요 정도까지만 물을 줘야 돼요. 자, 이제 송편을 빚을 건데요. 이렇게 반죽해 놓은 거를 송편 속을 콩하고 깨하고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으로 나눠요. 다시 집어넣고. 그래서 제일 먼저 콩부터 할 거예요. 이거를 할 때 같이 막 해 놓으면 안 돼요. 이게 찌는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요. 자, 일단 이렇게 콩부터 하니까 콩은 초보자들이 하기 좋아요. 터지지 않고 꼭꼭 주무르세요. 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하게 만드세요.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딱 넣어서 얘를 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동그란 집을. 잘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이때 엄지손으로 여기를 꼭 눌러서 조금 집을 잘 만들어요. 콩이 들어갈 만큼 이렇게 집을 만드는 거예요.
콩이 좀 충분히 들어가야 맛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잡고 꾹 눌러요. 콩이 우두루두루 하니까. 그 다음에 여며요. 이렇게 잘 갖고 살살 주물어요. 공기를 빼는 거예요. 공기가 푹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다 됐어요. 그럼 우리 누에고치 하듯이 약간 개로움하게 만들어요, 얘를. 이렇게 누에고치 같이 됐죠? 여기다가 엄지와 집게손을 놓고 딱 받친 다음에 여기다 코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 돌려 또.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다음에는 치자물 이렇게 해서 꼭꼭 주물어요. 지금은 콩만 빚는 거예요. 속이 같은 종류로 해야 된다 그랬죠? 만드는 거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반죽을 이렇게 주물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드세요. 그럼 이렇게 동글해졌죠? 약간. 그러면 여기다가 손을 넣어서 엄지를 넣어서 이렇게 동그로모하게 이 소가 들어가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손으로 이걸 꾹 눌러주세요. 자, 콩을 넣은 다음에 손으로 꾹 콩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얘를 붙이면 돼요. 이렇게 살살. 잡고 한번 슬쩍 꾹 주무르면 약간 공기가 빠져요. 이렇게 또 비벼요. 누에고치 같이 만들어요. 이쁘게 만들어졌죠? 그러면 엄지와 집게를 갖고 여기다 딱 손을 받치고 코를 탁 만들어요. 이렇게 반대로 또 이쪽 갖고 이렇게 입술을 만들면 돼요.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졌어요. 콩송편을 다 빚었어요. 이제 쪄볼게요. 찜솥에 물을 팔팔 끓여줘요. 김을 올리는 거예요. 불을 잠깐 끄고요. 이렇게 이쁘게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너무 딱딱 붙이지만 마세요. 이쁜 모양으로 두시면 돼요. 이게 만들면서 쪄야 돼요. 그래야 붙지 않거든요. 깨지지 않는다고요. 송편이. 자, 뚜껑을 덮고 김을 확 올려주면 돼요. 센 불로. 네. 자, 남은 반죽을 똑같이 꼭꼭 해서 만들어주세요. 깨를 이제 속으로 넣을 거예요. 이렇게 칩을 만들어주세요. 소가 들어갈게요. 폭 좀 파줘요. 깨가 들어갈 거니까. 깨를 한 스푼 넣어요. 그리고 꼭 누르세요. 꼭꼭. 속을 꼭꼭 누르면서. 이것도 발음을 빼줘야 돼요. 안 그러면 터져요. 이쁘게 동글려서. 여기다가 꼭 찍고 반대로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돼요. 이렇게 하면 쉽죠? 잠깐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소가 들어가게끔 집을 만들었죠? 여기를 살짝 눌러요. 한 스푼 넣어서 이걸로 꼭 눌러줘요. 소를 다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넣고 이렇게 이어붙이기 이렇게 됐어요. 손 빼다가 넣고 살 잡아갖고 안에 공기를 빼줘요. 이쁘게 이때 이제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서 꼭 찍고 뒤집어서 꼭 찍고 코를 만들어요. 바성코 같이 이렇게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생수에다가 참기름을 한 방울 똑 떨어뜨리세요. 요래갖고 찐 송편을 여기다 한번 씻을 거예요. 자, 불을 끄고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때 이 흰쌀이 틀리죠? 뿌였던 게 맑아졌죠? 여기 다 익은 거예요. 이제 꺼내요. 싹싹. 이때 떡을 하나 먹어봤는데 떡이 조금 싱겁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소금물 조금 풀어도 돼요. 이렇게 떡을 그 찬물에 한번 헹궈 놓으면 겉표면이 쫀득쫀득하고 잘 굳지를 않아요. 이게 맷떡이라 잘 굳잖아요. 콩떡은 이렇게 비춰놔서 금방 표가 나긴 해요. 이렇게 해서 식혀주시면 돼요. 찐 다음에는 꼭 물을 보충해 주세요. 일단 물에 김을 한번 올려야 되겠죠? 잠시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물이 막 끓었는데요. 깨를 올려 볼게요. 깨송편. 깨송편은 15분만 찌면 돼요. 가루만 익으면 되니까 그렇게 오래 안 쪄도 됩니다. 이제 다 쪄졌어요. 불을 끄고 또 이렇게 잡아서
물에 담그세요. 얼른 얼른 싹싹 한번 찬물에 기름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헹궈서 담그세요. 다 쪄졌어요. 송편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추석에 맛있게들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